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주말 아침에도 딸아이가 학원을 가야 해서 바쁘지만 식구들이 모여서 무조건 집밥을 함께 먹는 시간이라서 가끔 영상을 찍는데요. 저희 집에는 추억 돋는 영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이웃의 식사 시간에 숟가락 언뜻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파가 똑 떨어져서 감자볶음도 계란말이도 파를 넣지 않고 했네요. 역시 바쁜 아침이라 반찬은 많지 않지만 가족들의 수다와 함께 감사히 맛있게 먹었어요. 조바트 갖고 좀. 또 좀? 아침 먹었나? 안 먹지 않았을까? 아침 뭐 줬었어? 밥 줬지. 그래 이게 과자 다 먹었어? 과자 안 보인다? 손이 멸치 아프다 다줄까? 손 못 갔어. 이만 좀 있어. 어? 너무 많아? 응. 이거 봐 넘치잖아. 가위고 이거 이게 어. 아, 날씨가 날땐 덥댔어. 나 오늘은 산에 간다. 안녕하세요. 남들 보면 매일 하는 거야. 네. 응? 내 친구가 그랬어. 의외로 산 탈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만. 누가? 친구가. 산 타는 시간이 많이 타고 싶어도 의외로 많이 못 한다 그랬거든. 근데 올해를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그게. 아까 올해 많이 갔다 왔어. 봄에 갔다 왔지.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여름 접어들면서 비 오기 시작하고 주말마다 비 오고 막 이러면서 거의 못 갔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난 올해 한 번도 안 갔는데? 난 작년에도 안 갔어. 나도 그런 건데 그거 얼마나 자주 가는 거야.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지. 매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을 못 갔다니까. 요즘엔 개구리 없지? 개구리? 응. 있지 왜 없어? 개구리 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 한 마리 잡아. 미쳤나봐. 집에서 못 들어올 줄 알아 아주. 아 요즘에도 개구리가 있구나. 있지 왜 없어? 자주 봐? 개구리도 자주 보지만 뱀도 가끔 보고. 아 진짜 싫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세상에서 뱀 제일 싫은 거. 응? 뱀마구치가 제일 좋아. 바퀴벌. 그만하자. 밥 먹자. 왜? 그래 밥 먹는데. 바퀴벌레는 지저분. 하지 말자. 더럽지 지저분하고. 맞지?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바퀴벌레 누가 먹어? 야 중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 바퀴벌레 빼고 다 먹는다고. 그러지 않아? 식용 바퀴벌레 있지 않아? 없어. 없나? 자꾸 말 만들래 아침부터. 야 그만 얘기하자. 그지. 근데 우린 단맛이 좀 떨어져도 되지 않아? 별개야. 그래? 굳이 한 푼만 안 떨어지는데? 얘가 비위가 좋구만. 숟가락으로 먹어볼까? 그래야 돼. 괜히 그런 거 자존심 세운 줄 알고. 그럼 나 자존심이 아니라 안 퍼지네. 숟가락으로. 숟가락도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엄마 나는, 숟가락 쓰라며. 못하니까. 나는 인류야 인류 젓가락질은. 인류. 프로야 프로. 자기야 자기 밥은 좀 큰 그릇에 푸지 그랬어. 밥그릇이 너무 작다. 더 먹을 건데? 아니 풀다 힘들어 보여. 나는 적당히 먹으라고 밥그릇을 추천한 건데. 괜찮아. 더 먹으면 돼. 그럼 끝. 감자가 자기가 너무 조그만 거 갖고 와갖고 깎아서 채썰기가 힘들어. 일이 몇 배야? 그건 내 사람 못 먹다 그랬잖아. 우리 집에 찐감자를 누가 그렇게 먹냐고. 없어. 몇 개나 되는데? 그래봐 뭐 한 4, 50개 안 됐어? 그러니까 4, 50개 누가 먹을 건데? 너 몇 개 먹을 거야? 딱 말해봐. 감자 찜은 몇 개 먹을 거야? 누가 내? 간장 거든나 얘기하는 거지? 찌는 게. 오빠가 그거 조그만 거. 한 개. 한 개는 먹을 거야? 응. 오빠는.
세 개. 나 안 먹어. 그럼 네 개 쪄봐야. 야, 자기는 왜 안 먹냐, 인간적으로? 나. 엄마, 이거 하나 먹어야지. 나. 그래. 음식을 의무감으로 먹고 싶지 않아. 맛있는 거 먹고 찌워야 되는 살이야. 아, 그리고 하나는. 왜? 하나는. 아니, 맛있는 것도 다 못 먹고 사는데, 굳이. 하나? 그거는 맛있어. 그거를 살짝 쪄갖고 프라이팬에다가 휴게소 감자처럼 볶으면 맛있는데. 아. 구우면은 맛있거든?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칼로리가 없대지. 업이 되지. 근데 칼로리가 없대, 맛있는 건. 그지? 응. 숟가락으로 먹어, 그냥. 숟가락 해봐. 없어. 에이, 해봐. 그럴 수가 왜 없지? 아, 적당해. 난 젓가락질 잘한다. 난 잘하거든? 난 못해서 그냥 이렇게 먹을래. 일류 라멘. 진짜 맛있네. 나도 숟가락 쓰네. 그 어른들이 말이야. 나 어른 아닌데? 그 뭐야? 어른인가? 정신연령이 어른이야. 정신연령 한 7세부터 한 87세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 그래서 아빠 데리고 사는 거야. 그지? 응. 그, 난 몇 세인데, 정신이. 갑자기 궁금해진다? 가만있어. 우리한테 묻는 거야? 어. 자기 가만있어. 커버가 몇 살부터 가능하냐? 응. 자기가 7세부터 87세까지라며. 나는 몇 살의 정신연령으로 지금 데리고 사는 거냐고. 아,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50살? 아니야. 자기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려면. 8살 초입이야? 어. 그러면. 너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너 표정이 보인다 지금? 네네네. 15살 15살 중사 중 대박 중2인데? 적당하잖아. 그래? 응. 가장 그 야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2야. 응. 아빠 15살? 17살 6살이면 아무것도 못할라했네요. 나는 자기가 질문하자마자 딱 생각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내가 느끼는 정신연령은 3세부터 나보다 더하네. 아니야. 애기지 않아. 15살은 다 컸어. 기정이 가라죠? 3세부터 위로도 가긴 가야 되는데 가장 강하게 오는 포인트가 3세다. 3세 넘어간 거 아니야? 왜? 너가 아빠 때 쓰는 거 다 받아봤어? 때 쓰는 거? 응. 아빠 너한테는 때를 잘 안 쓰잖아. 때? 응. 아, 쓰어. 네? 너가 니가 때 쓰는 게 뭐 있는 거야? 몰라. 너무 일상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 나 이제 더울까? 오늘 좀 덥겠지. 그렇지만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덥다 했는데 나 이제 혼자 빙수 한번 갈아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더 이렇게 날씨가 이래가지고 정말 빙수 진짜 얼마 못 먹었어. 그치? 응. 예전에 생각하면 작년만 생각해도 한 10분의 1밖에 못 먹은 것 같지 않아? 응. 실망이야. 응? 올해 초에 좀 갈아먹지 않았어? 그거는 워밍업이지. 진짜 아, 별로 안 먹은 거야. 그래도 거의 매일 갈아먹었잖아 그때. 한 채. 뭐라고? 한때 매일 갈아먹었잖아. 한 채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야, 너. 집 한 채 갈아먹었대는 쟤 깜짝 놀랐네. 그러지 그랬어? 참나. 집 한 채를 갈아먹어? 어, 한 채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 한 채로 들렸어, 그지? 내가 또 찔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너랑 나랑 느끼는 게 비슷하구나. 쟤는 뭘 또 왔다 갔다 해. 내가 뭘 안 주니까 그렇지. 아니다. 실망했어. 다 먹어. 아, 배부르다. 아침에 고구마 같이 몇 개 먹었어. 왜 이런지 몰라. 그런 거 먹고 살 줄면 안 돼. 그지? 아빠 때문이야. 왜 내 때문이야? 자기가 머리띠도 먹고. 그니까 고구마 과자를 집안에 드린 게 자기잖아. 내가 사주도 알았잖아. 자기가 샀잖아. 애초에 그것을 맛을 알게 한 게 자기야. 아, 그게 맛있어 이제? 생각이 나잖아. 한 번씩 달달한 거 땡겨서 집에. 이게 자기야. 왜? 이 정도면 아침 식사야. 우유에 과자.
그냥 아빠한테 뭐라 그래? 우리가 먹자고 했는데. 그지? 응. 아니 그냥 동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어떨까? 그런 의미였어? 아이언처럼 먹고 빵이 있어야지. 에이스가 우리랑 어울려? 에이스는 원래 커피랑 먹어야 되는데. 나 개인적으로 에이스를 더 좋아해. 나도. 그게 잘 맞구나. 엄마보다는 아빠랑 나서 뭔가 겹치는 게 많지 않아? 뭐? 얘기를 해봐. 얘기? 어, 말로 가지 말고 얘기를 해봐. 배드민턴. 왜? 왜? 뭐가 그게 왜 겹치는데? 나 학교 다닐 때 배드민턴 한 거야. 배드민턴은 선생님이 잘생겨서 들은 거지. 누구야?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친구들도 보고 다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야. 우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잘생 누구 닮았냐고? 약간 누구라 그래야 되냐? 뭐 누구를 좀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 중에서? 응. 난 어차피 그 연예인 모를 거니까 뭐 아무한테 상관없겠다. 알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조인성처럼 잘생긴 건 아닌데 급이 다르게 약간 그 느낌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얼굴도 이렇게 잘 다져지고 몸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조인성 이런 영상 조인성은 알지. 저 아빠의 표정을 썸네일로 쓰면 딱인데. 내 표정이 어땠길래 그래? 어? 아, 어디 말해봐. 말해봐. 들어만 보자. 내 잘생겼는데 이게 약간 또 어떤 거냐면 아빠 표정을 보면서 얘기해봐요. 아니 너희 보면 사람이 낫겠어. 그 선생님이 뭔가 애들이 봤을 때 다 무조건 총각이다. 잘생기고 이미지가 그러니까 유부남이라는 생각을 전혀 일도 해볼 수 없는 외모. 유부남이었어. 배드민턴을 치는데 운동장으로 어떤 아줌마가 유모차를 끌고 오는 거야. 부인이었던 거야. 선생님 사모님. 아, 에이. 그렇고. 어. 아빠 이제 웃는다. 그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는 배드민턴 안 치고 선생님은 배드민턴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면서 운동장 가서 뛰라고 했어. 짜증나. 인성이 별로셨네. 어. 아니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싶었겠지. 그거만큼 쉬운 수업이야. 이 유모차 끌고 왔을 때에 그걸 바라봤던 그때 그 순수했던 소녀들의 표정, 황당한 표정 이런 것들이 눈에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젊은 건 아닌데도 딱 봤을 때 그 외모 봤을 때 느낌이 아 유부남은 아닐 거라는 인도 생각을 안 해보는 그런 느낌.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뭐라고? 선생님이. 선생. 그지? 아니면 여기 이마에다가 나 유부남이야라고 이렇게 적어놓든지.